깨끗이 뗐습니다. 최근에 했는데 보시면은 이게 그 페인팅이랑 붙어가지고 안 빼져요. 원래 이 벽 색깔을 살려서 그랬던 여기다가 코팅을 씌우려고 했는데 바꿨습니다. 일단 베이지 색깔 색상으로 칠할 거예요. 벽을 좀 밝은 분위기를 내고 최대한 넓어 보이게. 그리고 여기 있는 장 저희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건데 드디어 옮겼습니다. 옮겨서 이제 격리실이 하나 더 생긴 거죠. 이 안에 아이들을 조금 더 막 한 마리 두 마리라도 더 많이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. 케어는 저희가 힘든데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문제가 좀 있었어서.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하려고 네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. 일단은 이거를 다 떼고 네 마스킹 테이프를 싹 바른 다음에 페인트를 칠 겁니다. 오늘 사실 여기 페인트만 칠하면은 거의 다 끝나요. 위에 제가 이런 아이들 놓을 수 있는 캣워커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. 그 전에 이제 페인트만 칠하면 되고요. 자 이제 시험을 해볼게요. 드디어 2년 만에 분해가 됐는데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진짜 부족하게 꼼꼼하게 실리콘을 좀 다 막아야 돼.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쪽에 애들이 오줌을 싼다거나 하면은 모방비 상태가 더 강하게 되죠. 자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줄 건데 이게 굉장히 좋고 중요해요.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거를 안 붙이면은
하지마! 아직 안 됐어! 안 돼! 허허! 어? 루키야 저 왜 이렇게 한다고? 그냥 뭐 몸부짜리 하나 보면 다 맞지. 어떨 것 같아? 예. 아,